예, 이번에는 교재 169페이지 잠깐 한번 보세요. 이번에 이제 기타 부분에서 뭐냐면 이제 여기 하나 마지막에 여기 나옵니다. 크기 비교. 요거죠고요. 요 크기 비교다. 예, 그게 이제 169쪽에 그 위에 표가 나와 있는데 그죠? 예, 요게 이제 교재는 169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이 크기 비교는 우리가 그림으로 설명드리기도 하고, 그냥 숫자로는 저는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예, 뭐, 결과는 같으니까 보세요.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가정. 가정이. 뭐뭐라면은이잖아요. if 예.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입니다. 즉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죠? 예. 즉 말해서 어제 엊그제 물가가 10원짜리가 어제는 12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오늘은 14원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물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 요걸 제가 숫자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조건은 뭐죠? 물가가 상승한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한다, 디플레이션이죠. 그죠? 자,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입니다. 10원짜리가 12원, 13원 가정한다. 그죠?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물가가 상승할 때 물건 사왔다가 판매한다 했을 때 선입일 때는 이걸 먼저 팔잖아. 그죠? 이게 남겠죠. 선수 부분은 먼저 들어간 걸 먼저 파니까 이걸 먼저 팔고는 이게 남잖아. 그죠? 아, 여기 선입이 남는다. 그죠?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선입이 남습니다. 그죠? 예, 기말 재고가. 요게 선입이다. 여기 남자. 선입의 기말. 후입은 반대가 되겠죠? 후입은 후입 선주보고 이걸 먼저 팔잖아, 그죠? 이걸 팔다 보면 이게 남겠죠. 아, 후입은 이게 남네. 이동은 두 개씩 향한다나 두 개씩. 그럼 보세요. 요거 두개 평균하면은 10원과 12원 평균하면 11원. 요거와 요거 평균하면 얼마? 11원과 14원 평균하니까 12.5. 요거는 무슨 평균법? 이동 평균법의 기말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총 평균법은 어떻게 되냐? 총 평균, 이거 몽땅 평균하잖아, 몽땅. 10, 12, 14를 다 평균하니까 얼마죠? 12죠. 자, 이제 결과 나왔습니다. 총은 12, 이동은 12.5, 선입은 14, 후입은 10이니까 어느 게 제일 크죠? 기말이. 이게 제일 크잖아, 선입이. 이거 비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나면 나중에 혹시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아하, 요래 요래 해서 요게 선입이고, 후입은 요래 하고, 이동은 두개 평균하고, 총은 몽땅 평균하더라. 요래가 금방 알아내면 되잖아. 그죠? 아시죠? 자, 그래서, 자, 결론, 이제, 자, 적어드리게 보세요. 물가가 상승할 때, 그죠? 그 기말의 크기, 기말 제후의 크기 순서입니다. 크기인데, 이게 제일 크잖아, 그죠? 선입이 제일 크네. 1등, 2등은 어디요? 이동이죠. 3등은 총이죠. 꼴찌가 되죠? 후입이 제일 적네. 아, 이렇게. 아시겠죠? 이겁니다. 이거. 근데 이게 또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많이 나옵니다. 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이걸 좀 암기도 하시는 분 있죠? 선, 이, 총, 후. 이렇게 앞줄 따서. 선, 아, 이, 총, 후. 이렇게 크기 순서. 자, 이제 기말이 커지면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기말이 커지면은
재고가 많아지면 이익이 안 적어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간단합니다. 자, 상품, 기초, 이게 기말, 매입, 매출, 이익이잖아. 그죠? 요게 커지면은, 요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일정하다는 가정이죠. 요게 커지면 여기 어떻게 될까요? 같아져야 되니까. 이거 커져야지.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자, 이 T 하나 더 있었잖아, 우리. 자, 보세요. 기초, 기말, 매입, 이거 뭐더라? 그렇죠. 매출원가 있잖아. 요게 커지면은, 요건 어떻게? 하기 같으니까 이건 적어져야지. 아시겠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기말이 커지면 이익이 커진다. 그죠? 기말이 커지면 매출원가는 작아지네. 요거는 여러분들 회계원리 책 손 뗄 때까지, 즉, 주택관리자 시험 합격할 때까지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왜 이래 되는 거냐 묻지 마시고 그냥 기억해 버리세요. 알겠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기말이 커지면 이익도 커집니다. 알았죠? 기말이 커지면 매출원가는 작아진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를 생각하시고 그냥 딱 기억해 버리세요. 많이 나오니까. 알겠죠? 아, 기말이 커지면 이걸, 이상하다. 기말이 커지는데 왜 이익이 작아지나? 아, 커지나? 재고가 커지는, 이걸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원리는 왜 그러나 하면은 이걸 우리가 공식으로 또 해보면 금방 이해하게 합니다. 공식으로. 보세요. 이걸 또 궁금하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초, 기말, 매출원가, 매입에서, 그죠? 기초에서 매입에서 요 기말을 빼면은 이게 매출원가 되잖아. 그죠?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러면 요 기말이 요게 커지면은 매출원가 요거는 작아지겠죠? 이쪽이 커져. 이게 적어지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자, 원가가 작아지면 이익은 커지죠. 왜?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이니까 요 원가가 작아지면은 이거는 커지잖아.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세요. 기말이 커지면은 매출원가는 작아지고 요게 작아지고 이익은 커진다. 우리는 결국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가지 말고 결론만 기말이 커지면 이익도 커진다. 그죠? 결과적으로 원가는 어떻게 되고? 적어지고. 기억합시다. 예, 한 번 더. 기말이 커지면 이익도 어떻게 되고? 커지고, 원가는 작아지고. 알겠죠? 예. 자, 그러면은 기말의 크기를 물었습니다. 이거 맞죠? 그죠? 요 순서 선이 총운에. 기말이 크면은 뭐도 크더라? 그렇죠? 기말이 커지면은 이익도 크다. 그죠? 그러면 이익의 크기를 물어도 요거네. 그렇죠? 이제 이건 지울게요. 알겠죠? 똑같이. 매출원가 크기를 물으면 반대다. 그죠? 매출은 작아지니까 반대가 돼야 되죠. 그죠? 기말의 크기는 선이 총우. 이의 크기 되고다. 그죠? 매출은 반대. 아시겠죠? 자, 이제 마무리 하나 더. 이익이 커지면은 세금을 많이 냅니까? 적게 냅니까? 이익이 커지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죠. 그래서 법인세 크기 물어도 요 방향이다. 하나 더. 세금을 많이 내고 나면은 기업의 현금은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겠죠. 요쪽으로 와야 되죠. 현금 흐름은 크기 물으면은 요거 밑에 쪽.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다시.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의 크기를 묻거나 이익의 크기를 묻거나 법인세 크기를 물으면은 요 순서 방향, 선이 총우. 매출원가 크기를 묻거나 현금 흐름 크기 물으면 반대. 알겠죠? 요걸 딱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요게 거기 나와 있는 그 책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문제를 요걸 살짝 바꿀 수 있죠. 그죠?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 하면은 이게 전부가 될까요? 반대. 하락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예, 자꾸 하면 헷갈리니까 다시 한 번 더. 이거는 물가 상승입니다. 그럼 요거 물가 하락하면은 이건 뭐가 된다? 반대. 알겠죠? 예. 근데 거의 다 물가 상승이 많이 나옵니다. 10중 8구는 상승 나오고 간혹 가다가 하락 하나 나옵니다. 상승 위주로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예, 요게 거기에 나와 있는 169쪽에 바로 크기 비교입니다. 바로 이거 크기 비교. 자, 우리 재고 자산에서 핵심은 요거 다 했습니다. 이제. 자, 가로넣기, 선입, 이동, 총, 감모와 평가 손실, 그리고 기타에서 포함과 제외, 크기 비교까지 했죠.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169쪽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소매 재고법. 다루면 뭐라 한다? 매출 가격 환원법 나와 있죠. 그죠? 이건 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했잖아. 그죠? 이거는 뭐 아실 거고. 기초가 예를 들어서 그죠? 뭐 30원이다. 매입이 100원이다. 그죠? 매출 원가가 110원이다. 그럼 기말에 20원이죠. 이게 같다. 그죠? 자들 같다. 가보시죠. 근데 자. 이걸 우리가 보세요. 이걸 보면은 이렇게 세로 잡혀 볼게요. 기초 그죠? 매입 그다음에 원가, 매출 원가. 그럼 뭐가 되죠? 매출, 원가, 빼거나 기말이죠. 그죠? 이렇게. 기초가 30원이고, 매입이 100원이고, 매출 원가가 110원이니까 기말 얼마? 20원이죠. 그죠? 이게 나왔잖아. 그죠? 알겠죠? 기초에다가 매입을 더 이거 빼니까 이거 나왔잖아. 이걸 이대로 적은 겁니다. 밑으로. 자, 이제 보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물건을 우리가 이런 거죠. 그죠? 자, 이거 먼저 한번 해 놓고 할게요. 원가와 매가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산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 소비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서 이제 그 카트를 가지고 이제 가서 물건 사잖아. 그죠? 가면서 라면도 담고 그다음에 뭐 그죠? 여러 가지 뭐 계란이라든지 우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죠? 이렇게 이제 담아서 계산하잖아. 그죠? 계산하면은 그 이제 그 계산대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거 보면 바코드 찍어 계산하고 나오죠. 그 값은 원가입니까? 매가입니까? 매가죠. 우리는 매가로 계산하고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게 바코드 찍으면 그게 전부 다 사무실로 바로 그 컴퓨터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팔 때마다 라면 요건 한 개 예를 들어서 1,000원인데 원가는 뭐 389원이다. 한 개 얼마 남았다. 일일이 이익 체크를 뭐 하잖아. 그걸. 그죠. 그래서 요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 방법입니다. 우리가 팔 때마다 원가는 모르겠더라 이거죠. 그죠. 즉 말해서 기초와 매입 사왔는 건 알겠는데 이걸 모르겠다 이거죠. 그죠? 이걸 모르겠으니까 이것도 모르겠다 이거죠. 우리가 팔 때마다 이걸 파악 뭐 하니까 이걸 모르겠다. 이게 어떤 이 유통업에서만 이제 우리가 특수업종이죠. 여기서는 유통업에서만 이 방법을 너는 이 방법을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자 유통업에서 보세요. 우리 사왔을 때는 매가는 우리가 이렇게 매긴다. 이거는 자기네들이 하는 거니까 알잖아. 그죠? 이것도 우리가 뭐 200원에 매겼다. 우리가 50% 마진을 붙였다. 그럼 판매가는 나오잖아. 왜? 우리가 계산해 주는 그 매가 그대로 나오니까. 그죠? 우리가 사왔는 금액 그대로 그 이제 컴퓨터 입력이 되니까 이 금액을 알 수 있더라 이겁니다. 알겠죠? 그죠? 이게 얼마냐? 뭐 150원이더라. 아, 170원이더라. 이렇게 알 수 있다고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거 이런 경우에
이거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기말 재고를 아는 건데, 지금 우리가 기말 재고잖아. 그죠? 요 원가를 알아야 되는, 이쪽을 모르겠더라. 이거죠. 이거. 우리가 팔 때마다 원가를 모른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것도 있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에 학교 앞에 문구점을 한다고 가정할게요. 문구점. 그러면은 아침에 우리 이제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면서 막 왔습니다. 어떤 애는 분필 지우개 사고, 어떤 애 연필 사고, 어떤 애는 뭐 볼펜 사잖아. 그죠? 그러면 연필 하나 팔 때마다 그 몇가 얼마, 100원인데 뭐 원가가 80원 적어놔야 되고, 지우개는 팔 때마다 원가 얼마, 그걸 일일이 파악해서 내가 장부에 기록해야 나중에 알 수 있잖아, 그거. 그죠? 그래서 그걸, 그런 거를 말하면, 그런 어떤 유통업, 이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일일이 그때마다 파악 못 한다, 이겁니다. 고기판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똑같은 보기라도 이제 요거 물건은 뭐 천에 사온 것도 있을 거고, 950원에 산 것도 있을 거고, 1100원에 산 것도 있을 겁니다. 같은 고등어라도, 그죠? 그걸 일일이 이거 원가를 어떻게 다 파악합니까? 뭘 하죠, 그죠? 근데 이럴 때, 그러면 이건 도저히 우리는 뭐 하겠다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는 뭘 하냐면은 유통업에서만 이제 인증해 주는 특수한 방법이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알 수 있잖아, 그죠? 60원, 200원에 요거 빼면 얼마가 나오죠? 90원 나오죠? 나오잖아, 그죠? 요 90원은 뭡니까? 몇가? 몇가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잖아. 그 몇가를 뭐로? 원가로. 요 몇가를 원가로 환원한다 이겁니다, 환원. 이걸 우리가 몇가 환원법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169쪽에 보시면은 매출가격 환원법 하나 보이죠, 그죠? 소매재고법, 소매가재고 같은 말입니다. 매출가격 환원법. 아, 그래서 요걸 요 매가 기말의 매가를 원가로 환원하는 방법이구나. 매가를 원가로 환원하는 방법, 요거는 매가 환원법이라 합니다. 그럼 뭘 가지고 환원하느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기준이 요겁니다. 보세요. 요 기초와 매입 있죠. 요거 대 요거 비율과 요거 대 요거 비율이 같다. 요거 대 요거 비율과 요거 대 요거 비율이 같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얼마죠? 130원이죠. 그죠? 여기 얼마? 260원이잖아. 요거 대 요거 비율이 몇 프로? 50%죠? 요것도 몇 프로? 50%다 이겁니다. 그럼 90원에 50% 얼마? 45원. 요 금액도 마찬가지. 요것도 50%다 보면 50%. 170원에 50% 얼마? 그렇죠. 85원. 알겠죠? 요건 뭐 매출원가, 요건 뭐 기말재고. 요렇게 아는 걸 무슨 법? 매출가격 환원법이라 하는 겁니다. 올 시험에도 한 세 번 나왔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걸 조금 요렇게 마시면 되는데, 조금 어렵게 낼 때는 뭐냐? 요걸 냅니다. 요 만약에 매입에다가 그죠? 환출, 뭐 애누리 이런 식으로 몇 개 더 들어가겠죠? 더하고 빼면 되죠, 뭐. 빼고 빼면 되죠, 뭐. 우님 넘어마, 그죠? 알겠죠? 그죠? 요게 매가 하는 법.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 이거구나. 그래서 그거 한번 보세요. 170페이지 보시면은, 예. 그 뭐, 예, 나와 있죠. 그죠? 예, 나와 있는데,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거 보시면, 박사 한번 보세요. 뭐, 원가법의 평균법, 선입선출법, 저가법의 평균법, 선입선출, 뭐, 나와 있죠. 그죠? 이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예, 우리는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되고. 그런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기본 예제는 제가 풀어드릴게요. 예, 조금 뭐 좀 어렵게 보이겠지만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만 보세요. 원가. 와, 몇 개 남았다. 그죠? 예. 기초. 4만 원이고, 이게 6만 원이죠. 그리고 매입 14만원이고 이게 20만원이네요. 그죠? 매가 인상이죠. 인상. 우리가 값을 올리는 겁니다. 그죠? 인상과 인상지수. 인상이 얼마죠? 25,000원이고 인상지수가 만원입니다.
그리고 인하 값을 내렸다 그죠? 인하. 인하가 26,000원이고 인하 치수가 10,000원이고 그리고 매출이 19만 있네 그죠? 자, 이때 이걸 좀 줄이게 보세요. 뭐냐 하면은 인상에서 치수가 나왔잖아 그죠? 인상했다가 이 값을 올렸다가 다시 내려왔다 이 말이죠. 치수. 요거는 인하 내렸다가 치수는 다시 올렸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 빼면 돼요. 그러면 인상은 결과적으로 얼마다? 15,000원. 이거 빼버리니까 15,000원이죠. 그죠? 15,000원이고 15,000원. 인하는 16,000원. 이게 뭐 종업원 할인도 있고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 그렇다 할 필요 없고.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매출 얼마 나왔죠? 19만 나왔네 그죠? 하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뭐죠? 기말이죠. 요걸 모른다 그죠? 요걸 우리 이걸 결국 이걸 알고 해야죠. 이거는 주 알 수 있잖아 그죠? 자 보세요. 야 여기서 기초에다가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더하고, 인상 더하고, 인하 빼고, 매수 빼면 이거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은 26만에다가 15,000원 더하고, 그죠? 275,000원이죠? 거기다 15,000원 빼고, 19만 빼면 69,000원 나오겠네요. 이렇게. 26만에다가, 맞죠? 그죠? 69,000원 나왔습니다. 그 요걸 요렇게 하는 식이잖아. 그죠? 여기 매가 환원법. 자, 그런데 우리가 비교는 이래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요리 비교하거든요. 인상이나도 매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같이 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요금이 얼마입니까? 18만 원이죠. 요거 얼마죠? 29만 천 원이죠. 응? 예. 아닙니다. 20만 원. 빼야 되니까 25만 6천 원. 요게 26만에다가 25만 9천 원 나왔네 그죠? 요거 대 요거 비율이 요거 대 요거 같다 이거죠. 요거 대 요거 비율이 같다. 이게 요거 대 요거 같다. 이게 잘 금방 몇 프로 잘 안 보이죠? 그러면 대학수는 곱하고 나누면 요거 나옵니다. 곱하고 나누면 요거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거 나오면 이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알겠죠? 예, 바로 구하면 되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한 방법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평균법이라 합니다. 평균법이고. 잘 보세요. 혹시, 뭐, 나온 적 없습니다만, 혹시 이제 하는데 말씀드리는 건데, 저가법이라 하거들랑 여기까지만 하는 거. 여기가 요거 저가법. 여기까지 다 하는 거는 무슨 법? 평균법. 요거는 똑같습니다. 비교를, 비교치를. 자, 다시 무슨 말을 하면 더 보세요. 비교는 요거하고 여기까지 비교하는 거, 여기까지 비교하는 거, 요거 대 요걸로 비교해서 요걸 금액 구하는 거는 평균법이고, 요거 대 요거는 제외해버려요. 제외하고, 여기까지. 얼마? 27만 5천 원 대 18만 원 비교하는 거는 무슨 법? 저가법이다. 요거 하나 정도 알아놓으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이겁니다. 평균법인데, 아, 저가법은 인하를 뭐 하더라? 제외한다 하는 정도 하나만. 알겠죠? 예, 이런 정도 아시고.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 근데 평균법 요거, 인상 인하까지도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그냥 기초 매입까지만 나왔지. 이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요 문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게 몇가 하는 법이 하나 아시고, 다음에 그거 보면은 171쪽에, 예, 171쪽 아래 보시면은 매출 이익률법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겁니다. 이거. 우리 했던 이거. 이거는 그게 매출 이익률법 하는 것은, 그죠? 안에 내용들이 없는,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런 거구나. 좀 아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 방법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런 방법은 기초, 기말, 매일, 매출, 이익,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우리가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거 구하는 게 목표잖아. 기말 재고. 그죠? 그렇죠? 기말 재고 얼마인지 이걸 알아보는 방법인데, 매출 이익률 보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화재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화재가. 막 서류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서류가. 서류가 있어야 뭐 이거면 이거 다 할 수가 있는데 서류가 없다. 그죠? 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럴 경우에 아이고 세무서 세금 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결산 보고도 해야 되고 서류는 없어져 버렸고 상품에 관련된 창고 다 불타버렸다 이겁니다. 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매입 금액은 매입은 어떻게 알아내느냐. 거래처를 통해서 압니다. 내가 사왔는 수요니까 우리 매입 거래처 있죠. 그게 조회하죠. 조회. 뭐 복잡고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조회해서 알아냅니다. 이게 얼마냐 100원치더라. 이거는 매출 거래처를 알아봅니다. 150원이더라. 그럼 이거는 기초잖아. 그죠? 이거는 언제? 우리가 매년 금융감독위원회에다가 재무제표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그럼 저는 그것도 가 있겠죠. 그죠? 그거 가서 확인하면 돼요. 금융감독위원회 그게 열람실 가서 회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70원이더라 뭐 150, 120원이더라 알아올 수 있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알아오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요 이익은 이랍니다. 우리 회사가 그동안 과거 최근 2년에서 3년 사이에 평균 이익률이 우리 회사는 뭐 20%더라 이런 식 또는 30% 했다 이런 식으로 알아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다 그죠? 그럼 여기에 30%다 이거죠. 30%. 그럼 이게 얼마? 45원이죠.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알아보는 걸 매출 이익률법이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들으시고 그냥 잊어버려도 관계없습니다. 시험하고 관계없으니까. 아, 그럼 자, 지금 정리할게요. 매출 이익률법 하는 결과적으로 요거더라. 요거. 그죠? 아, T계정 두 개. 알겠죠? 바로 갑니다. 바로 172쪽을 가보세요. 예. 그게 기본 예제 4번과 5번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풀어봅니다. 자, 그게 기본 예제 4번 문제 172쪽입니다. 4번이죠. 기말 재고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상품의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이 답이죠. 지금 기말 재고액 구해보세요. 그럼 대입합니다. 기초는 12,000원. 매입 2만 500원. 매입할인 있네 그죠? 200원 빼야죠. 2만 300원. 매출 3만원. 이 매출의 이익률이 30%다 그죠? 그럼 이거 얼마? 9천원 됐죠 그죠? 그럼 이것도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얼마? 예, 11,300원 정답 이렇게 구한다 그죠? 예. 다음 5번 다음 기말 재고 얼마냐 물었네 그죠? 이번에는 5번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거 보니까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한다 그랬습니다.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기초가 들어가고 여기에 기말이고 그죠? 여기에 매입이고 이게 뭐죠? 매출 원가. 아, 이래서 이 원가에 20% 이익을 가산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다가 1점이죠. 가산하여 매출한다 했습니다. 매출. 이렇게. 그럼 이제 대입하겠습니다. 기초는 3,000원. 그리고 매입은 7,000원인데 그게 매입 환출 500 나와 있네요. 그죠? 6,500원. 그렇죠?
그리고 매출액이 9,000원이죠. 매출액이 600원이 있다, 그죠? 매출은 얼마? 8,400원이죠. 대충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금액에서 1.1을 곱하니 이거 나왔잖아.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되죠? 곱하기 반대로 8,400원 나누기 1.2 하면 얼마? 7,000원 나왔네. 요게 7,000원 요거 구할 수 있잖아. 더하고 빼니까 얼마? 2,500원. 2,500원입니다. 그죠? 정답. 아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볼수 있다. 알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법? 매출 이익률법이라 하는데, 그런 거 우리 뭐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아, T계정 가로넣기 문제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자, T계정 하고, 그죠? 선입, 선출법, 후입,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 감모손실, 평가손실의 기타에 가서 내 거냐 아니냐, 그죠? 내 재고자산에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 크기 비교, 선입 후입, 요거는 이제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이죠, 그죠?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의 크기와 이익의 크기와 법인세 크기는 선이 총후, 매출원가 크기와 현금원의 크기는 반대,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이제 그 173쪽에 보시면은 이제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이건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